네, 그럼 제1분과위원회의 세 번째 발표,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 및 적용에 관한 실온적 분석을 주제로 정동훈 전 대사님, 국제관계 대사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30분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정동훈 전 대사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가지고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신 대한국제법학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20차 국제법학자 대회의 주제가 한국에서 국제법 한국에서 역할과 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1분과가 이제 국제법의 이론과 역사를 다루는 분과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이제 한국에 있어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지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제법의 시제법의 법리와 적용하는 분석, 특히 시제법의 확장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발표의 전제로서 이번 작성된 논문은 국제법 동향과 실무 개간지입니다. 외교부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그 게재된 논문을 정리 보완해 가지고 재작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서론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제법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론적인 관심은 최근에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제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법의 해석을 통해서 법과 현실 간 간극을 일시적으로 메울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시간적 저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시제법이라고도 하며 시제법의 문제는 국제법뿐만 아니라 헌법, 형법 등 국내법에서도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적 성질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론, 원칙, 규칙 또는 이론이 동시에 법원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제법이 대두가 되게 된 배경하고 시제법의 적용 원칙, 강행 기본과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에 이 시제법의 법리와 적용 관련해서 국제법 학계의 최근 논의 동향 그리고 국내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 시제법 원칙들 간의 상호 관계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시제법 연구가 현대 국제법이 추구하는 가치 측면에서 가지는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국제법상 시제법 문제의 대두 배경, 시제법의 적용 원칙, 국제 강행 기본과 시제법과의 관계 및 시제법 원칙 간 상호 관계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선 시제법이 국제법에서 대두된 배경으로서는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 체결 이후에 민족 국가의 출현과 정치적 주권의 확립 이런 현상을 통해서 신정 체제의 점진적 와해와 유럽 제국과 비기독교 문명 공간의 접촉을 통해서 국제 관계 및 국제법의 보편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국제법의 보편화 현상과 관련해서 법적 기준이 보편화될수록 법적 안정성과 법적 신축성 간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제법의 적용 측면으로서는 과거의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던 절대적 주권론이 오늘날 상대적 주권론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제 강행 규범의 실현과 국제 형사법상 제도 제노사이드와 같은 심각한 국제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불소 원칙의 배제, 책임으로서의 주권론에 기초한 보호 책임 법리 등이 시제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제법의 적용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제법은 법의 일반 원칙,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이론, 또 슈바르츠젠버거 같은 학자는 시제 국제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실제법 측면에서 본 시제법과 조약 해석의 기준으로서의 시제법 이렇게 둘로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이두 가지 외에도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툴로서의 시제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 논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고 다음 기회에 보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국제법 분야에서 시제법 문제는 영토 분쟁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53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다잘 알고 계시는 1928년 PCA의 그 팔마섬 영유권 사건에서 후보 재판관의 그 시제법 두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후보 재판관은 그 팔마섬 사건에서 권리 창설과 권리 존속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154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제법 제1원칙이라고 제가 가로 안에 써놨는데 법적인 사실은 그 당시 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시점에 유효한 법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이어서 1년의 연속되는 기간에 유효하였던 상이한 법칙에 속에서 어떠한 법을 특정한 사건에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 즉 이른바 시제법의 문제에 관해서는 권리 창설과 존속을 구별해야 한다. 권리 창설적 행위를 권리 발생 시의 법에 복속시키는 원칙은 권리 존속, 즉 권리의 지속적인 발전이 법의 진화에 요구되는 조건에 따를 것을 필요로 한다. 해서 이제 이른바 시제법 제1원칙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 국가 각주 번호가 좀 각주 8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실행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봐서 시제법 제1원칙은 원칙, 시제법 제2원칙은 규칙에 가깝다고 보여지지만은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모두 원칙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제법 제2원칙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시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휘츠모리스나 제석 같은 학자들은 국제법,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리라는 그런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제법의 발전을 보면은 그 조약법에서의 사정 변경 원칙이라든가 강행 규범의 출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의 법적 논리를 시제법을 통해서 정당화시켰다는 그런 사례들을 비춰볼 때 시제법 제1원칙이 갖는 함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155페이지 조약 해석의 원칙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ILCA에서 이제 그 국제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성안하면서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시간적 요소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LC는 왈독 특별보고관의 초안을 기초로 해서 시제법을 조약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법의 발전이 조약 문헌에 포함된 법적 용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시제법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협약 31조 3항의 3항시의 현행 규정을 채택해서 시간적 요소를 결국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여기 보시면은 2006년 보고서에서 국제법은 동적 법체계로서 비엔나 협약 31조 3항 시의 적용 시 해석자가 조약 체결 당시 유효한 국제법 규칙을 적용하거나 추후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한 특히 국제 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에 있어서의 추후의 진전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규정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제법이 역동적인 법 체계로서 국제법에 작동하는 모습, 시제법 제2원칙의 조약법상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조약 해석의 기준으로서의 시제법 15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약 해석에 있어서 동시대성의 원칙은 그 조약 체결 당시 문헌이 어떻게 정의되고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원칙으로서 시제법 규칙의 구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견상 객관적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동시대성의 원칙은 조약 초안자들의 당초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이 곤란하며 그 의도 자체가 시간 변화에 무관하게 불변의 기준이라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발전적 해석이 대두가 되게 되고요. 인권조약이나 환경협약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약의 효과적 해석, 즉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달성하고 완전성을 추구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적 해석과 효과적 해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PCA의 아이언 라인 레일웨이 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이 상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157페이지의 국제 강행 기본과 시제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그 법리가 있겠지만은 비엔나 협약 53조에서 조약이 일반 국제법의 강행 기본과 충돌하는 경우를 무효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즉 주권 국가의 동의를 국제법의 기초로 한 국제법 질서 속에서 이러한 강행 기본의 도입은 일종의 헌법적인 최상위 기본의 창설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신중하게 수락되어야 합니다. 강행 규범은 시제법의 엄격한 적용에 있어서 심대한 장애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강행 규범은 이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조약의 일부가 강행 규범에 저촉되어도 조약 전체가 무효화됩니다. 그 이하 부분은 이제 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강행 규범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이제 히긴스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히긴스는 이제 그 시제법에 관한 고전적인 논문 밑에 각주 21에 논문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설령 국제사법기관이 최근의 조약 규정의 진화론적 성격이나 살아있는 문서로서의 국제인권규약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후보 재판관이 판시한 시제법 규칙을 적절한 범위, 여기서는 영토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를 넘어서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시제법 원칙과 상호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국내 학자들 간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시제법 1원칙은 동시대성의 원칙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구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시제법 2원칙은 시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시제법의 확장 적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제법의 1원칙과 2원칙은 일견 상호 모순 내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법적 안정성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실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동적 현실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두 원칙 간의 상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이론의 정립, 그리고 국가 실행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논문에는 적지 않았지만은 세 번째 요소로서 영토 분쟁의 그 수단이 아닌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차원으로서의 시제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디 스테파노 같은 그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즉 영토 권한의 외적 요소로서의 법의 진화가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영토 권한의 내적 요소로서의 권한의 창설과 존속.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시제법이 관련되는 부분인데, 영토 권한이 경합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시간적 차원의 측면에서 시제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시제법의 법리 및 적용 관련 학자들의 견해를 갖다가 주로 국제법 해외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159페이지입니다. 시제법을 법률 불소급 원칙의 적용으로 보는 견해. 이 경우도 이제 그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제법 적용의 일관된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휘츠 모리스라든가 제섭, 이안 브라우니 같은 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시제법 원칙을 적용하되 추후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서 시제법의 확장 가능성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말콤 쇼라든가 제닝스 앤 왓츠, 히긴스 같은 학자들이 이러한 예입니다. 그 학자들의 상세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제법을 조약 체결 시와 분쟁 발생 시 변화된 법 사이에 적용법을 선택하는 문제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16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견해도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 라우터파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제법이 변화와 안정이라는 요소 간에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면서, 그 후보 재판관이 팔마스섬 판결이 국제 반수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국제 판례에서
시제법이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창설과 존속이 구분되어야 한다 하면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법 규칙이 변화하는 다수 국가의 관행이 축적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즉, 시제법 법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은 시제법의 두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엘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의 대다수가 시제법 원칙을 동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라우터파우트에 비해서는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제법의 확장 적용 관련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환경 인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나카 같은 경우에는 환경 협약의 경우에 동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특히 국제환경법의 해석상 주의 의무 개념은 그 특성상 진화적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소장 학자인데, 최근 캘리포니아 웨스턴 인터내셔널 로우 저널에 발표한 글을 통해서 법철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법의 진화를 엠마뉴엘 칸트식의 이율 배반의 논리로 보는 시제법의 법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실에는 법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항상 존재하며, 둘째, 법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법 체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아울러 법의 진화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국내 국제법 학계의 견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학계에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는 첫째,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중론으로서 김대순, 박백은 교수님 견해가 있고요. 둘째는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대한 원칙적인 긍정론, 이근관, 이재민, 정인석 교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인권법, 국제강행규범, 탈식민주의, 국제법상 노후 패절 또는 폐기 및 형평의 원리, 근대 국제법 학자들의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해서 시제법의 확장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 도시완, 백충현, 박기갑, 오병선, 오시진 교수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에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대한 신중론을 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김대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시제법의 적용에 대해서 시제법 특히 제 확장 적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과거 영토를 상실한 국가들을 포함해서 상대방 국가가 항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더 이상의 묵인을 거절함으로써 시의원 취득을 저지하는 경우에 이미 확립된 많은 권한을 몹시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확장 적용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2페이지에 박백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시제법의 확장 적용이 가지는 중요성을 평가하면서도 국가 실행 및 국제재판소의 지금까지 관행 그리고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에 비춰서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을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박병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사례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을 보면은 163페이지 하단에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법에서 긴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역사적인 권한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영토 문제라든가 해양법 또는 국제인권법과 같이 최근에 규범의 내용이 많은 변화를 겪은 법 분야, 그리고 국제법의 법원 중에 하나인 주약을 규율해서 해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약법의 분야에서 시제법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이러한 구체적인 판례를 보면은 후보 재판관이 제시한 시제법 제1원칙이 흔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재판관이 제시한 시제법 제2원칙은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국제법의 발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대표하는 시제법 원칙을 정면에서 부인하거나 이에 대한 예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논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있어서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에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대한 원칙적인 긍정론. 이 긍정론에서는 첫 번째 이제 이근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주약법상 강박 이론에 따른 제2차 한일협약의 유보성 그리고 식민주의적 과거의 평가 및 극복을 위한 초시간적 접근법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주약법상 강박 이론에 따른 을사보호조약의 유보성에 대해서는 165페이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근관 교수께서는 을사보호조약의 국제법적 유효성을 검토할 경우에 국가에 대한 강박, 즉 당시 국제법상 유효했던 그 국가에 대한 강박과 당시 국제법상 무효인 국가대표의 강박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동협약의 체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이것이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전형적인 예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박 이론에 대한 역사적 계보학적 고찰은 을사보호조약의 위법성 및 무효성을 시제법적인 시각, 즉 당해 협약이 체결되었던 당시에 성립하고 있던 국제법의 관점에서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16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그 이근관 교수께서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영토 및 해양 경계 사건을 분석하면서 다수 ICJ 판결이 다수견이 시제법의 무비판적인 적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알 카사우네 재판관이 개별 의견을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지금 16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그 이근관 교수께서는 탈식민주의적 비판적 접근 방법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첫 번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화가 외견상 거의 완전히 달성된 경우에도 국제사법기관은 여전히 유럽 중심적 국제법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영토 분쟁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ICJ는 그 자신의 판결이 갖는 현대적 적실성보다는 시험법적인 고려에 함몰되어서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잘못된 관행 및 유산을 재확인 강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그 식민주의적 과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과거와 오늘 두 시점 중에 어느 하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초시간적 관점에서 통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상법 분야에서도 이재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WTO 보조금 분쟁인 ECLCA 사건에 있어서 시제법이 확정 적용된 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정인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시제법 원칙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제법의 확장 적용이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171페이지서부터는 이제 시제법 확장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 그 사실은 이런 분류는 여기 계시지만 이제 오병선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많이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도시안 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법상 소급표의 부적용 및 주약법상 강박 이론에 따른 시제법 법리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얘기한 그 박병 교수 그다음에 뒤에 얘기할 백준 교수님의 논지하고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2페이지에 백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 백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일본의 한국 병합 관련 시제법이 기계적 적용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많이 논란이 되어 왔고 이제 논점은 충분히 그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74페이지에부터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시제법의 법리 적용에서 이제 박기학 교수의 논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기학 교수께서는 이제 앞서 논문과 마찬가지로 ICJ의 시제법 법리의 기계적 적용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서부터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식민지배 사실의 단순화 경향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76페이지서부터 ICJ의 제국주의적 국제법 담론이 일본과의 영유권 및 과거사회 문제에 있어서 가지는 함의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는 자료를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기 계시지만 국제법상 노후 폐절 및 폐기, 노후 폐절 또는 폐기 그리고 형평의 원리에 근거한 시제법의 확장 정당화는 오병선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논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179페이지에 그 근대 국제법 학자들의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해서 시제법 법리를 비판한 오시진 교수 의견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이제 국내외 학자들의 논리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2페이지에서는 최근 논의 동향인데 첫 번째는 그 최근 ILC에서 채택된 추후 합의 및 추후 관행에 관한 시제법 관련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ILC가 73차 회기에서 그 조약의 해석 및 해석 관련 추후 합의 및 추후 관행에 관한 결론 초안을 채택했는데 이 추후 합의 및 추후 관행은 조약의 체결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추정되는 의사가 조약의 용어에 시간이 경과에 따른 진화를 가능케 하는 해석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시제법의 문제와 조약법의 해석 문제를 연관지어서 앞으로의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다가 이제 발견한 것은 그 네덜란드 국제법 연관이 2014년, 2015년도에 관행이 됐는데 2014년도에서 시제법 관련 특집을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자인데요. 여기서 한 11개 분야에 걸쳐서 시제법 문제를 그 뭐 현재 국제법이 장면한 현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보 재판관이 제시한 시제법의 두 원칙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격상 일견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 원칙의 경우에는 법률 불소급 원칙의 파생 원칙인 반면에 이 원칙은 권리의 존속에 관한 법률로서 법의 소급 적용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 시제법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영토 분쟁이라든가 조약의 해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제법의 문제는 국제 규범의 형성을 둘러싼 상황 중에서 시간적 요소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과 주변 세계의 상황 변화가 규범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문제까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제법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사회의 안정적 안정과 변화라는 일견 상반된 목표를 시제법의 법리를 적용하여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ICJ가 차고소 군도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재판소에 부탁된 법적 사실에 적용될 적용법규의 범위 요소와 관련해서 시간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고 해서 밝힌 법의 진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의 현실과 조약문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는 ICJ가 특정 시점에서 확정적 내용을 가진 법규의 적용이라는 법적 안정적 가치와 역사적 성격의 법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는 법적 합당성 사이의 후자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제법의 연구는 국제법의 안정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제사회 이상과 현실 간 괴리를 극복하고 국제법의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은 보편성과 기본성을 모두 확보해야 되는데 이는 그 근대 국제법이 유럽 제국주의 형성과 함께 현대 국제법이 역사적 소명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 또는 시제법이라는 법리 극복을 통해서 식민주의 청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영토 및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평화로운 영내 질서를 구축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선생님께서 상당히 그 방대한 양의 발제문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딱 맞춰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김석현 교수님의 토론을 역시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현입니다. 우리 정동원 대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 시제법이라는 문제가 이게 이제 국제법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 이론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죠. 때문에 국제법 전 분야에 대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의 이제 하나의 그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이제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이게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이걸 갖다가 또 뭐 발표라든지 논문을 쓴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어려운 주제 연구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오늘 발표 내용 듣고서도 또 뭐 저도 공부 많이 됐습니다. 발표 내용 그리고 이게 사전에 제출하신 요 원고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저 뭐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저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몇 가지 제가 의문 나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지요. 우선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시제법이 요 소항목 제목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게 시제법이 말이죠. 실체법이라. 시제법이 실체법이라고 쓰셨어요. 아까 전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생각드렸는데 또 지금 발표 중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말이죠. 자, 시제법이 시제법이 절차법에 해당 저 실체법에 해당하는가 한 데 대해서는 저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제법 인터템포럴 로 말이 시제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팔마스 아일랜드 케이스에서도 아주 막수 뭐 중정환이 잘 얘기한 것처럼 뭐 그 개념은 오늘날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어떠한 법적 사실이 법적 어떠한 법적 사실에 대한 그 평가 법적 평가가 있죠. 어떤 법적 사실에 대한 법적 어떤 법적 사실에 대한 그 평가는 그 사실이 발생된 당시의 법에 비추어서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지 후일 분쟁이 발생되거나 또는 재판이 이루어질 시기의 법에 의해서 평가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시제법의 원리라 이 말이죠. Intertemporal law. 자, 그러면 뭔가 이게 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분쟁과 관련해서 그 법적 해결을 맡은 기관 입장에서 적용해야 될 법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Applicable law. 적용 법규를 지정하는 법규가 바로 이 결국은 시제법의 규칙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실체법의 substantive law, 실체법에 해당하는가? 이것 저는 아주 강한 의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적용해야 될 실체법을 지정해 주는 것이 이 시제법이죠. 그죠? 시제법 자체가 실체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 뭐 기본적인 개념이지만은. 해당 법 주체들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게 이제 실체법이야. 그죠? 시제법은 뭐냐면은 그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그 실체법을 지정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시제법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제법의 법적 지위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실체법이라 하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좀 조금 좀 의아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저것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이런 거 말이죠. 이 시제법하고 국제 강행 규범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강행 규범은 시제법의 엄격한 적용에 있어서 심대한 장애인이 된다. 강행 규범이 시제법의 적용에 방해인이 된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시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법규를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시제법이라는 건 이게 그러니까 시간적 차원, 행위든 뭐든 행위든 사건이든 어떤 법적 사실이 발생된 당시에 있어서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분쟁 발생 당시에 있어서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시간적 차원에 있어서의 법의 충돌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시제법 아니에요. 인터템포럴 로우 말이죠. 자, 그 적용 가능한 법이 강행규범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임의규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시기에 있어서 법을 적용하라, 어떤 시기에 있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시제법에 의해서 적용법규가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적용법규가 어떤 강행규범이 될 수도 있고 조약도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조약이 그 시기에 강행규범하고 충돌이 돼가지고서 뭐 무효로 됐거나 아니면 뭐 종료됐거나 하면 그 조약을 배제하고 그 강행규범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강행규범 자체가 시제법 적용을 방해한다 이런 논리도 제가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 이 말씀이죠. 아마 이게 강행규범이 시제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조약의 적용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렇게 쓰셨는지. 근데 이게 관련해서 또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시제법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이제 발표 내용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문제의 그 legal fact, juridical fact, 법률 사실이라고도 하고 법적 사실이라고도 하죠. 그 법적 사실이 발생된 시기에 있어서의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 뭐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도를 이제 어지것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후에 있어서의 법의 진화라고 그랬죠. 뭐 법의 진화든 진보든 evolution에 따라서 나중에 법을 적용할 것인지,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적용 그 지정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게 법의 안정 그리고 법의 진보 또는 진화, 법의 안정 stability 말이죠. 또 이제 뭐 evolution 진보, 이 양쪽을 양쪽과 대비되는 개념 아닙니까? 법의 안정성 그리고 법의 진보, 이 시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뭐 이를테면 가깝다든지 또는 이 둘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법의 안정과 진보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시제법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가 그걸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시간 많지 않으니까 이걸로 끝내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석 교수님이 한 세 가지 정도 코멘트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니 우리 정 대사님의 이제 답변을 듣기 전에 이 플로우에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입장을 정리하실 때 지면으로 이렇게 소개된 분들이 여기 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 교수님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아, 잠시만요. 이걸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석현 교수님 토론자로서 마지막에 그 발표자 정동훈 대사께서는 이 법적 안정성과 이 법의 진화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그 충돌과 가치 대립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라고 이렇게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그 정 대사님 그 논문의 결론 부분에 방향이 있습니다. 정 대사님은 제가 읽기로는 이 진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질문입니다. 그걸 이제 같은 질문으로. 아니, 요걸 하셔서 지금.
저도 질문 차원에서 김석현 교수님께서 커멘트 해주신 부분이랑 연계돼서 이제 질문이 되는데요. 실체법이 아니고 법을 이제 지정해주는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저도 이제 하트 책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하는데 실체법적인 1차 규범들이 있고 이제 2차 규범에서는 이제 법을 생성을 하고 변경을 하고 법을 없애는 이제 그런 이제 2차 규범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시제법을 법의 일반 원칙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2차 규범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수 있을지 대사님께 여쭤봅니다. 예, 네, 저기 김덕균 교수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한 건한 3년 정도 됐는데 이 논문을 쓴 거는 불과 몇달 내에 걸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하신 실체법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제가 각주에도 언급했지만은 국제법 사전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왔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체법이라는 게 법적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적용 법률의 지정이기 때문에 실체법적인 성격과는 다르다. 그래서 법은 일반 원칙에서 실체법이라는 표현은 제가 다음번에 요거는 삭제를 하고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체법 이 국제 강행 규범 적용 시에서 장애 요인이다. 이거 이 표현도 제가 이제 급하게 쓰다 보니까는 정확한 표현이 안 됐는데 이 아마 페리니 사건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제 약간 믹스가 돼가지고 조약 저기 주권 면제하고 강행 규범과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법적 안정성과 진전 사이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거는 결론 부분에서 조금 전에 오병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법의 진화를 갖다가 좀더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입장은 사실은 상세하게 전개를 못했습니다. 앞에 이론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능력의 거의 한계에 달할 정도로 벅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오전에 박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챕터 간 균형 측면에서 국내 학자들의 견해 소개에 비해서 이그 해외 학자들의 견해가 간략했던 거는 이거를 갖다가 아마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아마 별도의 하나의 뭐 책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트 예를 들어서 실체법 과 2차 규범 어떤 걸로 보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에 관한 아티클 모아놓은 책에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이제 태번이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원문을 인용하면은 The intertemporal law does not constitute a body of timeless or atemporal rules. Fixed and unchangeable. Each rules may evolve over time.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제법을 갖다가 실체법으로 볼 1차 규범으로 볼지 2차 규범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아직 명확한 연구를 못했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실체법 자체가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실체법 규칙 자체가 시간의 변화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법의 안정성, 법의 진화 관련해서 양자 간의 관계하고 시제법의 양자 간 관계 속에서의 시제법의 역할, 그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좀 해달라고 하고 있던 거는 여기
뭐 본인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앞에 얘기 썼던 내용이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본인이 이제 좀 보완해서 좀 클리어하게 해주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154페이지 보면은 국제법이 말이지 국제사회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어서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법 운영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 저는 말이지 이 대목이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말씀이죠. 변화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법 운영이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도움이 되는가? 응? 법의 실효성 확보는 도움되겠죠. 법의 안정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게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주제를 다루면 있어서 그 해당 분의 기본 컨셉이 이제 명확한 상태에서 이게 쭉 논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쉽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 오시진 교수 말씀하신 거 1차 규범, 2차 규범 나오는 거 관련해서 발표자가 좀 오늘 좀 명확히 좀 해줬으면 참 좋은데. 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뭐 하트를 비롯해서 많은 유력학자들이 법을 뭐 국제법에서만이 아니죠.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primary rules, secondary rules 이 구분을 해요. 자, 이 구분은 뭐 우리가 각자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뭐 조금씩 개념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뭡니까? 1차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그 법 공동체에 있어서의 법주체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이 실체법이라 1차 규범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1차 규범의 온전한 적용을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들이 바로 secondary rules 또는 secondary norms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2차 규범이라. 그러면은 시제법은 여기 굳이 1차 법 규범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1차 규범, 2차 규범으로 구분한다 했을 때 시제법은 이 양자 중 어디에 속하는가? 어떻게 속한다고 봐야겠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거운 질문이면서도 상당히 단순한 질문이야, 그죠? 시제법은 지금 오 교수가 제기하신 1, 2차 규범의 구분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1차 규범에 속한다고 봐야겠습니까? 2차 규범에 속한다고 봐야겠습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죠? 2차 규범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실체 규범이 아니면은 그냥 substantive rules가 아니면 다 secondary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글 가지고 제가 먼저 삼는 게 아니라 귀한 자리, 우리가 이제 발표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먼저 보면은 이게 중요한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꺼내놓고서 이걸 갖다가 그냥 정리하지 않고 오픈된 상태로다가 이걸 클로즈 회의를 끝내게 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거두는 겁니다. 혹시 뭐 특별히 더 첨언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아, 그러면 그 이 마지막 그 발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평소 그 존경하던 우리 오병선 교수님도 그렇고 또 정 대사님도 그렇고 은퇴 후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진하시는 모습을 뵙고 전 상당히 그 후학으로서 상당히 그 오늘 또 느낀 바도 많고 저 스스로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특히 이렇게 실무에 계셨던 정 대사님 같이 정 대사님처럼 이렇게 학회에서 발제를 하시는 모습은 참 찾아보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우리 정 대사님 그리고 오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우리 김석 교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로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